블러스? 릴라타예요. 자, 여긴 모터브레인즈 본사입니다. 오늘 고객님 차량은 모닝이 몇 년식이죠? 12년식이요. 12년식 주행거리는 이제 11만 9천 킬로 정도 뛴 차량이고, 아, 이 차량 아, 잘 나가네요. 저희 기존에 저희 제품 유속증강기 탄 R타입, 그리고 뭐 D타입 막 추가도 했고요. 그리고 뭐 고스트팩,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이런 식으로 조합 장착을 했던 차량입니다. 오늘 방문하신 거는 추가적으로 작업을 좀 더 하시려고 오신 거 맞죠? 네. 예, 고스트 알파 흑배기를 조금 더 할 건데 지금 장착 전에 차 상태가 어떤지 제가 좀 타보는 거고요. 지금 잠깐 밟아, 차 잘 나가네요. 모닝이 원래 이렇게 잘 안 나갑니다. 여기서 틀어서 이제 다시 매장에 들어가서 장착하고 또 이제 테스트 중에 한번 나와보도록 할게요. 어우, 차 잘 나가네. 사실 옛날에 거기 언덕 올라가는데 힘들다는데 거기 지금 잘 올라가죠? 예, 잘 올라가요. 예, 됐습니다. 장착 후에 다시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시면 돼요. 모닝 차량 오늘 고스트 알파 흡기 3장 하고요, 고스트 알파 배기 8개 추가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당 차량 모닝, 자, 고스트 알파 배기 1장, 둘, 셋, 넷, 다섯, 여섯, 엔드로 가서 여기 분에 일곱, 8개 장착 완료했습니다. 고스트 알파 배기 모닝 8개 장착 완료했습니다. 네, 모닝 차량 고스트 알파 흡기 3개, 배기 8개. 자, 어떻게 나가는지 볼게요. 치고 나가는 게 틀려요. 이 가속발 보셨죠? 지금 잠깐 뭐 세게 안 밟았는데도 60km. 기아 변속은 언제 됐는지 모르게 스무스하게 다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달리다가 엑셀레이터를 떴다가 다시 밟으면 가속이 빨리 안 되잖아요. 근데 가속이 바로 돼요. 저기 올라가서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한번 운전하시면서 한번 타볼게요. 아, 야, 제가 좀 변화된 걸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 60km가 있고요. 60km 지나서 자, 이렇게 밟으면 가속발이 빨라집니다. 지금 잠깐 밟아도 80km고요. 지금 80km인데 RPM은 2000 정도 쓰고 있어요. 원래 아까 요거 장착 전에 밟아보니까 80km였을 때 RPM이 한 2200 썼었거든요. 지금 한 200 정도가 또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RPM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힘을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엑셀레이터를 덜 밟으면 결과적으로 연비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어차피 사장님은 타보시면 또 알 거예요. 여기서 세워서 사장님 운전 한번 해보세요. 운전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진동성도 많이 좋아졌고요. 자, 안전벨트는 항상 매야 됩니다. 직진하시면 돼요. 출발하시면서 천천히 한쪽 찍으면 돼요. 뒷차가 쭉쭉 와가지고요. 네, 가면서 끼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천천히 가시면서. 아, 네. 아니면 신호 그냥 다 바뀔 때까지 기다리셔도 돼요. 원래 운전하는 스타일대로 하셔야지. 근데 여기서 있으면 위험하니까.
차 좀 주어드리면 제가 할게요. 예, 그러세요. 네. 이제 끼면서 하시면 돼요. 운전 해보세요. 훨씬 더 부드럽게 나가죠? 네. 속도가 금방 붙죠? 이렇게 바뀌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배기에다 아까 작업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네. 그대로 잡아갖고 그냥 자 배기 라인에 묶어준 겁니다. 그쵸? 고스트 알파 배기를 철밴드로 해서 묶어줬는데 이거 봐봐요. 지금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살짝 그래도 계속 밀고 가잖아요. 네. 이제 다시 좀 밟으시면 되고요. 가속이 훨씬 빨라졌죠? 네. 지금 이제 우리 둘이 타는데도 이 정도면 사장님 혼자 타면은 아주 그냥 더 재밌게 잘 나갈 거예요. 지금 오늘 한 5, 60% 좋아지고 타시면서 더 좋아져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제품들은 다. 재밌죠?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밟아볼게요. 네, 밟아보세요. 아, 뭐 이런 차도 다 듣기잖아요, 금방. 워낙 CC가 낮아서 그런 게 있지만, 고스트 알파 흑배기를 하게 되면 이게 1000cc야, 1000cc. 1000cc가 한 1500, 1600cc 타는 것처럼 또 힘이 실려져요. 지금 엑셀 떼었는데도 막 나가잖아요, 그죠? 네. 떼었다가 살짝 밟을 때도 가속도 빨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재밌게 운전하시면 됩니다. 엑셀레이터 이렇게 계속 들고 가면 봐봐요. 아까 연비가 11.4였는데 지금 13.5까지 찍었잖아요. 여기 그냥 우리 안 밟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연비도 충분히 좋아질 거니까 계속 한번 타보시고 또 좋아지는 거 있으면 전화로 또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